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. 이상일 용인 특례시장은 5일 시민의 주거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소통 간담회를 가졌습니다. 이 시장은 4일 처인구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간담회를 열고 이어 5일엔 기흥구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60명과 만나 3시간 10분 동안 간담회를 가졌습니다. 이 시장은 각 단지별 현안부터 도시발전 방안까지 다양한 분야에 대해 진솔하게 입장을 밝혔고 또 죄송한 마음이라며 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공직자들의 분발을 촉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시의 공동주택 정책 설명에 이어 진행된 자유토론에서 광교풍경체어바너티 조연우 입주자 대표 회장은 지난해 입주한 후 발견된 하자보수와 당초 도면과 달리 조성된 조경시설 문제 해결을 위해 용인특례시청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해결할 수 있는 임대차 분쟁위원회는 열리지 않았다며 시 관계자의 태도가 매우 소극적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. 이상일 시장은 하자보수 문제는 입주자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인 만큼 시가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게 맞으며 위원회 가동을 통해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. 이날 긴 시간 진행된 간담회를 마무리하면서 용인을 더 훌륭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언제든지 좋은 의견을 전달해달라고 이상일 시장은 말했습니다.